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물은 일단 16비트 안에 하나의 캐릭터라고 봤을 때 16비트의 그런 레이싱 게임을 보면 달리는 길만 가잖아요. 그 친구는 그 길을 통해서밖에 갈 수 없는, 그러니까 반복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요. 차는 이제 그 사람이 리스폰 되는 어떤 장소예요. 그래서 이제 2차로 돌아가면 난 결국 또 그 레인으로 돌아가서 그런 반복된 걸 해야만 하니까 차를 벗어나려고 하고 부시고 불태워 보려고 해도 결국에 또 그 차로 가게 돼 있고 이런 거거든요. 원나잇 스탠드의 허무함도 어떻게 보면 후회를 하고 하지만 또다시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약간 인간의 그런 멍청함 있잖아요. 어떻게 하면 좀 센스 있게 메타포를 사용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네,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.